안녕하세요. 팔레원구 국민연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5일자 팔레원구 형사 법정 구속 피고인과 도주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258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도주 미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고 파기가 판정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2018년 5월 3일날 서울 남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이 재판부는 선고 후에 법정 구속을 해서 피고인을 구속 대기실로 인치를 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갑자기 그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 내부의 출입문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도주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법정 내에 있던 구치소 교도관이 피고인을 잡아서 검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사법정에 가면 일반 이제 방청객이 들어가는 그 문이 있습니다. 재판부의 맞은편을 바라보는 그런 문이 양쪽에 있는데 그 문 말고 그 법정의 중간쯤에 오른쪽이나 왼쪽 쪽, 특히 이제 검사실 뒤쪽 그쪽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구속피고인 대기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구속피고인이 있다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재판 받고 끝나면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 재판부에 있는 구속피고인 사건이 다 끝나면 거기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교도관에 따라서 이제 다시 교도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대기실에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법정에 있는 문을 통해서 나가려다가 교도관이 제지해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도주 미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원심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원심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한번 내용을 보시죠. 문제는 이거죠. 이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도주죄 주체가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본은 뭐라 하냐면 원심은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검찰 공무원 A라는 사람이 집행한 걸로 영장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이 아직 자기 검찰청에서 법정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법정에는 검찰 공무원 안 옵니다. 검사만 혼자 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그 A라는 사람을 대면하기 전이라면 아직은 집행이 개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집행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직 구금된 데가 아니라고 원심을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뭐라 하냐면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영장의 집행등에 관하여도 검사의 지휘에서 집행을 하는데 검사가 법정에서 영장을 판사로 전달을 받아서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하였다면 집행결정과 적법하게 개시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였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원심 판단기로 한다면 피고인이 대기실로 가게 하는 이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됩니다. 대기실이 왜 거기 있어요? 아무 이제 영장에서 형 집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부터가 이미 영장 집행된다 보는 대법원 판결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된 법정 및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졌다면 방어권이나 절차적 권리 및 실제 자유가 침해될 위법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검사가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교도관을 통해서 대기실 인치하는 것이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집행 절차는 개시된 거다. 그래서 그때 도주하면 도주 미수죄가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도주죄 주체는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인데 원심은 법원이 법정에 발만 영장에 검사의 지휘하에 검찰공무원 A에 의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이 이렇게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A라는 사람 아직 만나기 전이니까 집행이 안 된 걸로 봤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지휘하에 있으면 교도관을 시켜서 일단 하고 나중에 검찰 공무원이 인계받은 것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 영장 집행된 거죠. 그래서 원심은 영장의 기재 내용에 따른 집행 개시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영장을 집행한 이상 그렇게 개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대법원 결론이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 그 법정에서 대기실까지 한도가 있는 거 그것은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있는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검사의 영장이나 집행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